약하게만 지면 되지. 여기는 약간 배치운이 좀 안 맞았다. 좀 애매하긴 한데. 이 게임은 중반부에 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깨를 해야 돼. 왜냐면 그게 체력 관리가 훨씬 좋아서 그래. 내가 원하는 챔피언 1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버리는 게 근본 없이 가는 것보다 체력 관리 훨씬 잘 돼요. 꽂이 안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네. 내 길은 들어가. 자, 어디 봅시다. 99바짜를 쓰는 게, 아니 69바짜를 쓰는 게 맞겠죠 지금은. 타락한 소천사. 기원자를 얻는 게 좀 더 세겠다. 얘보다 라이즈보다. 오우야, 이게 뭐야? 이거 진짜 구랩 가야 되거든요, 이러면 근데. 그냥 엎치는 게 무조건 좋아서 그래요. 벤시가 있구나. 이거를 쓸 수도 있긴 해, 태블망을 지금. 있어서 나쁠 상황은 아니야. 아 이거 포탑에도 보호막 주고 싶다. 포탑인데 보호막 주면요 포탑도 방어력이 올라가나? 체크 한번 해보죠. 이게 킨드가 들어가면 조합이 좀 더 예뻐질 텐데. 리로를 더 치긴 해야겠다. 뭔가 더 필요하네 지금. 렐도 없고 이 자리 렐이거든. 제일 좋았지. 돌려봅시다.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. 벨은 지금 못 쓰는 상황 아니야? 벨을 쓸 수는 있는데. 아, 바꿀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이건. 잠깐만. 렐도 사야 되고. 뭐 잘못한 것 같은데? 배를 빼긴 그렇고.
사기원을 써야 되나? 재생을 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 못 빼고 렐은 써야 되는데. 얘도 포탑급 방어복 효과 받네. 기원자가 3개라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을까? 와 이거 너무 아쉽다. 이거 선투인데 이거? 이게 좀 더 센가? 이게 좀 더 시너지는 좀 얘도 예쁘긴 한데 그쵸? 리로를 좀 더 쳐갖고 이성을 좀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. 전투구도가 좀 개판이긴 하다. 리로를 좀 더 쳐야 될 것 같은데. 와 한 칸 늘리는 거다. 그래 리로를 좀 더 치자. 아 가렌 나왔네. 구원받은 가렌 하고 싶긴 한데. 얘들아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? 티모 영원히 못 쓰겠지 지금? 가라! 우! 죽었.. 아 안 죽었니? 까비. 아... 와 근데 보막받은 방어력 높은 포탑 미쳤는데? 계속 리로를 쳐야겠죠. 한 칸 늘리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라. 까비. 아 이거 페어 다 처리해야 돼 결국엔. 벨코즈도 그냥 좋아? 두니님이라면 낚이셨을 것 같은데. 그치 안 낚이네. 야 왜 딩고 앞으로 던졌어. 제발 딩고 앞으로 던지지 말지. 까비. 아 이거 배치 좀 바꿔줘야겠네 살짝. 가까이 있는 걸 멀리 던지게 해야돼가지고. 킨데 이상한 거. 이거 인피를 쓰는 게 맞나? 제주학교 돌려보자. 아 좋다. 눈앞의 전투에 집중하라.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. 대리성. 배치 자체는 나쁘지 않고. 정의를 위해. 완전해보자. 딩고가 사거리가 산데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고. 딩고가 1성이라 딜이 좀 아쉽다. 뭐가 안 나오는데? 서로 그냥 8렙에 다 올인 때려박을 수 밖에 없지 지금 상황. 배치는 이겼다. 정의를 위해. 야 딩고 위치 왜 저래 근데? 딩고 위치 왜 저래? 아이씨. 어 근데 이겼네. 나이스.
뭐 어디로 배치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. 이거는 약간 얘를 던지기 위해서거든요. 오케이. 만화차는 속도 느려지니까 무조건 던지겠고. 여기까지는 잘 들어갔고. 근데 이게 이 무대카이저가 문제인데 지금. 근데 덱파워 차이가 좀 많이 난다. 끝났나? 이 체력 얼마나 좋고. 불리자. 파란 태운. 어, 아 잘못 들어갔다 이거. 실수했네. 와 이거 너무 날아가는데? 밸류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딩거가 죽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니까 한방 싸움인데. 오 이게 던져줘야 되는데. 아 그래. 이게 던져지면은 웬만하면 이길걸? 밸류가? 일부러 포탑은 탱킹 잠깐 시키고. 딩거만 안 죽으면 웬만하면 이길 거야. 케일 일부러 넣었거든요. 오케이, 제재.